핍박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려 나타난 성모님. 과달루페 성모. 그분을 찾아 순례를 떠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최북단에 위치한 나라 멕시코. 그중 칸쿤은 멋진 해변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칸쿤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꼭 빼놓지 않고 찾는 곳이 바로 고대 마야 문명의 유적이 잘 보존된 치첸 이투사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름을 올렸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유적지 치첸이트사. 이곳을 방문한 사람은 고대 문명 도시의 이곳저곳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쿠클간 피라미드인데요. 9세기 초 완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신전은 마야인들의 뛰어난 천문학적 지식과 건축술을 보여줍니다. 쿠쿨칸 피라미드에는 아직도 신비한 현상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신전 앞에서 박수를 치면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새소리가 울리고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과 추분에는 이 피라미드의 계단 그림자가 마치 뱀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지역 고대 문명들에서 뱀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메소아메리카 전체에서 숭배를 받던 케찰코아틀은 화려한 깃털을 가진 케찰새와 뱀을 뜻하는 코아틀의 합성어로 깃털 달린 뱀신을 의미합니다. 메소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신들 가운데 하나인 케찰코아틀은 인신 공양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치첸 이투사의 입구 왼쪽에 위치한 대형 경기장에서는 죽음의 공놀이가 펼쳐졌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이 원형 골대 안에 공을 넣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패자가 아닌 승자의 심장이 신에게 바쳐졌다고 합니다. 경기장 벽면에는 당시의 선수들의 모습과 경기 규칙, 그리고 영예롭게 심장을 바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적 뒤편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샘물은 성스러운 샘이라 불리는 세노테입니다. 세노테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발견되는 자연현상으로 석회석으로 된 땅이 오랜 세월 빗물에 무너져 내리며 표면을 드러낸 지하수 샘인데요. 당시 마야인들이 신성한 장소로 여기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샘에는 비의 신인 차크가 산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거나 흉년이 들면 치첸이트사의 마야인들은 이 샘에 처녀와 아이들을 산채로 던져 신을 달래고자 했습니다. 16세기 초 멕시코 고원에 강성한 세력을 자랑하던 아즈텍 왕국. 이 아즈텍은 20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스페인의 군인 에르난 코르테스에 의해 정복당합니다. 코르테스는 아즈텍 동맹에 핍박받던 부족들을 화유하고 연합하여 지금의 멕시코 땅을 점령합니다. 정복자들은 도시 곳곳에서 금을 약탈하고 원주민들의 신전을 파괴했습니다. 멕시코 중남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촐룰라.
스페인 원정대가 이 지역을 공략할 때 이 도시는 아즈텍의 동맹 세력이었습니다. 때문에 코르테스는 스페인 원정대에 강한 반감을 가진 촐룰라에 혹독한 공격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도시 곳곳에 가톨릭 성전을 건립하는데요. 한때 이 도시에는 무려 365개의 성당이 존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곳 촐룰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피가 큰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스페인 원정대는 이 신전 위에 성당을 세웠습니다. 대피라미드 위에 세워진 치유의 성모 성당. 이곳은 비의 여신을 모시던 신전이었다는데요. 그 피라미드를 토대로 삼아 지금의 성당을 지었습니다. 현재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촐룰라에서 제일 높은 이 언덕을 힘들지만 빠짐없이 오릅니다. 성전 마당에서 보는 도시 곳곳의 성당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거든요. 촐룰라 사람들의 성모 신심은 정말 뜨겁습니다. 특히 5월과 6월에는 치유의 성모상이 2주 동안 주변 마을을 돌며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매년 9월 7일 밤에는 밤을 지새우며 새벽빛의 모습을 드러내는 성모상을 보는 행사도 치러집니다. 뿐만 아니라 국경일에도 성당의 이런 행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데요. 이제 멕시코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 가톨릭은 빼놓을 수 없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촐룰라와 인접한 푸에블라로 이동합니다. 멕시코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손꼽히는 푸에블라. 푸에블라는 스페인 정복자들이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건설한 도시인데요. 군사기지인 베라크루즈와 수도 멕시코시티를 잇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또한 식민 시기에 세워진 르네상스부터 바로크 시기까지의 건축물들이 남아있는 구도심 지역은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분수대가 있는 광장을 중심으로 관청과 주교자 성당이 위치해 도심을 구성하는데요. 지금도 광장 주변으로 식민지 시절 이 도시가 번성했던 분위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중 푸에블라 주교자 성당은 1649년 르네상스 양식으로 건설되었는데요. 성당을 지을 때 있었던 기적 때문에 이 도시를 천사들의 도시라고도 부릅니다. 한때 이 지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던 푸에블라 주교자 성당. 무거운 종을 종탑에 올리기가 힘들어 다들 쩔쩔맬 때 천사들이 나타나 도와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푸에블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당이 또 있습니다. 산타 도밍고 성당은 처음엔 도미니코 수도의 수도원으로 지어졌는데요. 빨간 바탕에 흰색으로 선을 두른 이 성당의 외관은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당 내부를 보면 왜 이곳을 멕시코에서 가장 화려한 성당이라고 부르는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중앙 제대 정상 부분에는 성모자상이 놓여 있고요. 사방으로 성인들의 상이 자기 공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로사리오 소성당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금빛 찬란한 기둥과 벽면, 천장이 순례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의 제대 위에 안치된 성모상과 예수상, 그리고 주변의 작은 조각상들 역시 눈이 부실 만큼 화려합니다. 이 성당의 장식들은 유럽과 원주민의 특징이 섞인 멕시코 특유의 바로크 양식으로 종교 예술의 걸작품으로 손꼽힙니다. 로사리오 성당 안 성화의 틀에는 스페인 원정대가 당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가장 화려한 산타 도밍고 성당. 이곳 신자들은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자 열심입니다. 먼 옛날, 스페인 정복자들은 원정대장 코르테스를 필두로 스페인들과 원주민들 간의 혼인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이는 원주민들보다 절대적으로 수가 적은 스페인 원정대가 멕시코에 보다 쉽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죠. 때문에 현재 멕시코에서는 라틴계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인 메스티조가 인구의 주류를 이룹니다. 아스테카의 피라미드와 스페인의 가톨릭 성당으로 대표되는 두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최후의 승리자 없는 싸움 속에서 지금의 멕시코는 탄생되었습니다. 1521년 스페인의 코르테스에 의해 폐허가 된 아즈텍 왕국의 수도, 그리고 다시 정복자들에 의해 재건된 멕시코 시티, 멕시코의 수도입니다. 이곳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가 있습니다. 승천하신 성모 마리아는 1531년 12월 9일 처음으로 인류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는데요. 이 사건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당시 원주민들이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성모님이 처음 발현하신 곳은 멕시코 시티의 작은 산 떼빼약.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언덕을 넘던 가난한 농부 후안 디에고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도움을 청하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의 어머니이다. 그들이 탄원하는 소리를 나는 듣고 있으며 그들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고 있다. 인디오인 디에고는 성모님의 명령대로 당시 멕시코 초대 주교인 후안데 마라가를 찾아갔지만 그는 디에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후 디에고 앞에 다시 나타난 성모님은 12월 한겨울에 디에고의 긴 망토 위에 형형색색의 장미꽃을 담아주십니다. 그제서야 디에고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디에고의 망토에서 장미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망토 위에 새겨진 성모님의 형상인데요. 당시 선인장 섬유로 만들어진 디에고의 망토는 보통 20년의 수명을 갖고 있지만
50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성모님의 형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달루페 성모님의 발현은 이 땅의 민족들을 빛으로 이끈 전환점이었습니다. 인디오의 모습을 하고 원주민 후안 디에고 앞에 나타난 과달루페 성모님의 이야기는 스페인의 선교사의 설교와는 비교될 수 없는 큰 울림이었습니다. 성모님이 후안 디에고 앞에 나타나 성당을 지으라고 한 곳에 세워진 올드 바실리카. 이곳은 1531년에 짓기 시작해 1709년에서야 완공되었는데요. 성당 내부에는 과달루페 성모 발현 이후 인디오들의 개종 행렬이 그림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정복당한 이 땅의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던 후안 디에고. 올드 바실리카 옆에는 후안 디에고가 살던 오두막이 있습니다. 후안 디에고는 성모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당 옆에 오두막을 짓고 살며 순례객들에게 성모님의 발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드디어 성인 품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교황들의 방문지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곳을 자주 찾았으며 후안 디에고를 시복 시성했습니다. 집안 치마로 올드 바실리카가 점점 기울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새로운 바실리카를 지었는데요. 1976년에 축성된 뉴 바실리카가 완공된 후 올드 바실리카에 있던 성모 형상도 이곳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뉴 바실리카는 내부에 기둥이 전혀 없는 당시로는 특별한 공법으로 지어졌는데요. 한 번에 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 성전 문을 닫는 저녁 시간까지 미사가 끊임없이 봉헌됩니다. 특이한 점은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많은 순례객과 관광객들이 성당을 방문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곳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익숙한지 주위의 부산한 건에 상관없이 미사와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곳 뉴 바실리카에는 아예 순례객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제대 뒤편에 마련한 이 공간 덕분에 사람들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성당의 구석구석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과달루페 성지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1921년 한 공산주의자 청년의 폭탄 테러로 인해 제대의 십자가가 크게 휘어졌습니다. 다행히 성모 형상이 담긴 망토는 훼손되지 않아 많은 신자들이 성호를 그었다고 합니다. 2016년 프란치스코 교황 또한 이곳 과달루페 성지를 방문했는데요. 교황은 과달루페 성모상 앞에서 긴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거나 문제를 만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때마다 과달루페 성모에게 기도해 왔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멕시코인들에게 과달루페 성모님은 가장 친근하고 신뢰하는 위로자입니다. 돌뱀의 어둠을 물리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고 핍박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자비의 어머니가 되어주시는 과달루페 성모님. 오늘도 수많은 순례자들은 과달루페 성모님, 당신의 넉넉한 품을 찾아갑니다.